구단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도근 감독이 이끕니다. 황한준 골키퍼, 지병우, 양기훈, 박성주, 김군일, 김진규, 김도섭, 차승현, 최시원, 백승우, 엄승민 선수가 선발 청주FC의 라인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상현 감독이 이끕니다. 신민 골키퍼, 이민형, 박지우, 강영종, 이정택, 이풍범, 신성재, 한승욱, 문경민, 김재영, 권용현 선수가 나누고 있고요. 양 팀의 지난 시즌 전적도 살펴드리겠습니다. 두 경기 전부 청주FC가 다시 한번 또 결장했습니다. 네, 강릉이 지금 득점을 좀 풀어줘야 하는 주니어 선수가 이제 막 리그에 좀 적응하나 싶었는데 지금 또 다시 결장을 시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빨간색 유니폼의 홈팀 강릉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이 흰색 유니폼의 원정팀 청주FC입니다. 박스 안쪽 떨어지는 볼 걷어내는 청주FC입니다. 흘려줬고요.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아, 강릉이 계속 갑니다. 강릉 때립니다. 오른발 왼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지금 강릉이 공중볼 경합이 있습니다. 전지 패스 한 번에 논스톱으로 꺾어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이어받고 직접 갑니다. 이 볼이 높게 뜹니다. 지금 어느 팀이 주도권을 갖고 끌어가기보다는 또 골킥을 길게 차줬습니다. 황한준 골키퍼 오른쪽 측면 그대로 가나요? 바로 연결이 갑니다. 됐습니다. 툭툭 치고 가면서 올려야죠. 낮게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신민 골키퍼 방금 전 장면 차승현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압박 붙여주고 있는 청주FC 측면에서 좋은 발재간이 나왔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잘 끊었죠. 전지 패스 넣어줬습니다. 잘 넣었습니다. 기회입니다. 때려야죠. 때립니다. 떴습니다. 청주FC의 날카로운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 권용현 선수였습니다. 중원지역 다시 한번 태클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공격권을 이어가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 아직 있어요. 오이어야죠. 측면 붙여줍니다. 반대편 헤더. 이 볼 높게 떴습니다. 양 팀 모두 지금 공격 전개 다 재밌게 나오는 볼 뺏어내는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오른쪽 잘 이어갔어요. 기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차승현 붙여주는 패스 가슴을 이어받고 박스 안쪽. 지금은 뒤쪽에 있는 선수를 보는 편이 오히려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뺏기면 위험해요. 위험해요. 낮게 연결이 됐습니다. 김재형 뒤쪽 논스톱 때립니다. 높게 떴습니다. 지금 강릉시민의 트래핑 또 사이드입니다. 잘 벗겨냈습니다. 김진규 동료 찾으면서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돌았어요. 차승현 앞쪽 전진 패스 넣어줬습니다. 좋아요. 안쪽 꺾어주는 패스 그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와. 던지게 되는 강릉시민축구단 건네줬습니다. 청주FC 다시 한번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제 전반전 추가 시간도 거의 다 지났습니다. 강릉시민의 스로인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스코어 0-0. 양팀 득점 없이 45분이 마무리됩니다. 네, 득점은 없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청주가 주도권을 좀 가져가면서 경기가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양팀이 주고받는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보는 사람들은 아마 재미있는 경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에서 펼쳐지고 선수들이 각자 포메이션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주심의 시간을 확인하고요. 주심의 휘슬을 울렸습니다. 양팀의 후반전도 출발해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홈팀 강릉시민축구단, 왼쪽이 청주FC입니다. 소유권 이어가겠습니다. 왼쪽으로 한 번에 열어줬습니다. 이것도 연결됩니다. 패스 연결됐습니다. 좋아요. 잘 들어섰습니다. 좋아요. 사이공간 박스 안쪽 들어왔고 꺾어집니다. 때려야죠. 왼발.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한 차례 정말 날카로운 공격을 시도해봤던 강릉시민축구단. 지금도 후방에서 사이드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 지금 거의 뒤 없이 지금 선수들이 몰아붙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모습이거든요. 잘 돌아섰습니다. 승민 때립니다. 골키퍼 끝까지 집중력 있게 따라가서 잡아냅니다. 지금 오른발로 정말 잘 찼죠. 그렇습니다. 체력적으로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왼발 붙여 잘 왔죠. 반대편. 지금 거의 바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저도 지금 골문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박지우가 전방으로 길게 뒷공간 바라봤습니다. 여기로 왔습니다. 이게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엄청난 그런 뒷공간 소유권 계속 청주입니다. 그대로 갑니다. 됐습니다. 공격 숫자가 약간 적지만 차이가 잘 벗어났습니다. 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정말 좋은 시도가 한번 청주 입장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 지금도 그대로 가는 심판입니다. 하프라인 부근 전진 패스 넣어줬습니다. 이어받고 올라갑니다. 좋아요. 잘 빠져나왔습니다. 좋아요. 패스, 백승호. 때려야죠. 백승호 왼발.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박지우입니다. 지금은 오른발로 이제 선수가 부족한 청주기 때문에 이런 장면 활용해야 됩니다. 크로스 반대편 높게 갑니다. 헤딩 맞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지금도 살짝 길긴 했지만 돌아 들어가는 선수 잘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 청주가 가져갑니다. 끊어내고 있는 강릉. 반대편 오른쪽 길게 열어줬습니다. 측면 100점입니다. 선수가 있습니다. 받아냈습니다. 뒤쪽 찬스죠. 꺾어주는 패스. 여기서 박상조 넘어집니다. 지금 그대로 골킥이 선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판정은 골킥이 선언이 됐군요. 지금은 측면 권승철 지나가고 한승욱 과연 왼발 직접 갑니다. 골키퍼가 끌어왔습니다. 지금은 파스포스트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 다 지났거든요. 지금은 한번 붙여줬어야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0-0. 양팀 득점 없이 경기가 종료됩니다. 양팀이 순위가 말해주듯 정말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유리하다는 것 선택할 수 없이 정말 치열하고